네, 주현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제2의 구장 청주에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이 경기 스스로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투수로서 처음 청주 구장에서 던지는데 좋은 기록을 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현상 선수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주현상 선수가 유년 시절을 모두 청주에서 보냈잖아요. 네. 청주에서 느낀 이 열기는 좀 어땠어요? 청주는 항상 저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좀 열정이 또 많았었고 저도 어렸을 때 청주에서 시합하면 매 경기 보러 왔었어 갖고 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경기를 끝내다 보니까 네, 조금 느낌이 좀 다르고 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9년 만에 청주 구장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당시엔 내야수였는데 이렇게 이글스의 마무리로서 금이 환영을 했어요. 네. 등판하면서 고향 팬들에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한 점이 있었나요? 일단 상황이 돼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승리를 지키고 싶었고 또 오늘 그걸 이루게 돼서 네, 많이 행복합니다. 네. 경기 전에는 구장 특성상 좀 부담이 된다고도 했는데 마운드에서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운드에서 좀 어땠나요? 일단 시합을 하긴 해야 되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좀 덜고 또 타자들이 또 점수를 좀 내줬기 때문에 좀 편한 상태에서 좀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즌 전반기를 도는 시점에서 이글스의 마무리로서 전반기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60점 정도를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점은 이유가 있나요? 네, 후반기에 전반기처럼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꼭. 그럼 100점으로 마무리하겠네요, 시즌. 네, 그렇죠. 오늘 가족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과 경기 전에 만남도 가지셨나요? 네, 아빠가 오셔갖고 아빠 친구분들도 뵙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쯤 계실까요? 아마 저 중앙에 계실 텐데 네. 네,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방송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아버지께 네. 한 말씀 전해주시죠. 항상 응원해주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챙겨주셨어 갖고 제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된 것 같고 네, 항상 저 형이 있는데 형보다 저를 좀 많이 신경 써주셔 갖고 엄마랑 아빠랑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된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주의 아들로서 아까도 팬분들이 청주의 아들이라고 환호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청주 팬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오늘 야구장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마 내일도 매진일 테니까 또 저희 선수들이 또 힘내서 내일 경기도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의 아들 주현상 선수였습니다.